스티포는 오늘 또다시 엄마 젖을 물기 위해 젖 주변을 향해 갔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 젖이 아닌 엄마 가슴살을 물었습니다. 억울한 시포는 엄마 젖 주변에 얼굴을 대려고 했으나 엄마는 시포에게 두세 번 경고를 줍니다. 시포는 일부러 엄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를 몇 번 하다가 결국 그 전략을 들키게 되어 엄마에게 혼이 나고 맙니다. 시포는 이제서야 엄마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이 영상에서는 시포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우유를 잘 먹고 있습니다. 시포가 엄마의 눈치를 살핍니다. 지금은 또 무슨 생각과 계획을 잡고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시포는 은근슬쩍 엄마의 젖을 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시포를 혼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젖을 물다가 얼른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레이더 방향에 걸린가 싶더니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엄마가 식포에게 젖을 빨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포의 표정이 많이 밝습니다. 식포의 큰 누나가 식포에게 옵니다. 식포도 큰 누나가 보고 싶었던 것인지 인사를 하면서 누나의 품에 안깁니다. 식포는 큰 누나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식포가 엄마의 젖을 물어도 엄마는 식포를 혼내지 않고 있습니다.